other arms reach. 안녕하세요, 양말입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빙고토이즈에서 나온 BT01 웨이브맨, 이제 범블비 무비 영화에서 나오는 쇼크웨이브 제품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 3.0에서도 내주지 않은 범무비 쇼크웨이브 조형을 이렇게 변신이 가능하게끔 내준 그런 제품이고요. 일단 제가 이 제품은 구매를 하지 않았지만 되게 합체가 멋있게 되는 그런 분께서 이렇게 제품을 지원해 주셔서 리뷰를 촬영하게 되었고요. 일단 범무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3.0로 모으고 있기 때문에 따로 구매는 안 했어요. 사실 변신이 굉장히 재밌어 보이지 않는 변신이라서 그냥 로봇 모드만 보고 갈까 싶다가도 참았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일단 지금부터 빙고토이즈 BT01 웨이브맨 쇼크웨이브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에 끼워줄 수 있는 캐논 들어가 있고요. 이 캐논 안쪽에 이렇게 자석이 달려있기 때문에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지만 이렇게 안쪽에다가 자석식으로 LED를 넣어놨어요. 근데 저는 자석식 사실은 잔고장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나중에 변신 때문에 벌려줄 수 있고요. 캐논 디테일이라던가 뭐 이런데 디테일한 표현들을 넣어줬기 때문에 사실 진짜 안 보이는 부위이기는 한데 그 다음에 이런데 녹슨 도색 조금씩 넣어줬습니다.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끼워줄 수 있는 구멍도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캐논이랑 연결해줄 수 있는 이런 스프링 용수철 같은 거 달려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매트릭스 들어가 있습니다. 매트릭스는 다이캐스트 부품으로 되어 있고요.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슴을 살짝 열어준 다음에 여기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짝 들어서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매트릭스를 안쪽으로 장착해줄 수 있어요.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위고 고정성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매트릭스를 껴줄 수 있는 점. 그래서 사실 이렇게 끼워줘도 밖에서 매트릭스가 보이지는 않아요. 그건 조금 아쉽네요. 이렇게 가슴판이 열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이 부품을 열어서 손가락을 안쪽으로 엄지손가락 걸리는 거 조심해주고 밀어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다시 닫아주고요. 그 다음에 캐논 이쪽에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안쪽으로 꾹꾹, 그 다음에 이렇게 캐논 밑에 조인트에다가 껴주고 여기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껴줄 수도 있고요.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범블비 무비에서 나왔던 진짜 몇 초 안 되는 짧은 장면이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준 티는 나요. 그리고 넙대대한 가슴과 얼굴 이런 표현도 굉장히 잘 해준 것 같고요. 그리고 LED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쪽에 있는 이 부품을 열어서 이렇게 껴줄 수 있습니다. 일단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이런데 안쪽에 로봇스러운 디테일, 기계적인 표현들, 그리고 헤드 같은 경우에도 가로로 넓은 그런 비주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범블비 무비에서도 쇼크웨이브가 조금 이렇게 넙대대한 느낌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. 사운드웨이브도 조금 널찍널찍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복부 쪽 디테일이랑 이런 명치 안쪽에 저런 기계적인 디테일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잘 넣어줬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팔 조형도 굉장히 기계적인 표현들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변신이 되는 제품치고는 심심한 맛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허벅지에 이렇게 조금 녹슨 도색들 넣어줬고요. 이런 데나 여기 다리 안쪽 요런 데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줬어요. 전체적으로 조금 이런 녹슨 도색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3.0랑 비교하기엔 3.0 도색이 워낙에 잘 들어가 있어서 여기다가 조금 도색을 추가해 주실 분들은 더 추가해 주면 3.0랑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옆모습도 이렇게 등짐 하나 없는 모습 잘 가지고 있고요. 이런데 디테일 보세요. 디테일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등판 뒤쪽에도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조금 덕트 같은 표현들도 잘 해줬습니다. 그리고 도색들도 이렇게 녹슨 도색들 깔끔하게 넣어줬고요. 와, 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 쪽에 이렇게 기계 표현을 해줬는데 얘네가 대박인 게 이렇게 허리를 앞으로 숙일 수 있거든요.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 야씨, 여기 안에다가 척추에다가 자꾸 얘네들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이렇게 숨겨진 허리 쪽 디테일이 보입니다. 고정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부드러운 관절이긴 한데
아, 진짜 죽이지 않습니까? 이게 변신되는 제품이에요. 사실 변신이 엄청 재밌지는 않지만 그래도 3-0가 안 나온 마당에서 그래도 범블비, 무비, 쇼크웨이브 중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탑급에 속하는 제품이 아닌가 싶고요. 그리고 이렇게 뒤에도 도색들 넣어줬고 기계적인 표현들 넣어줬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종아리 뒤쪽에도 진짜 그냥 누가 보면은 변신 안 하는 그냥 액션 피규어 제품인 줄 알겠어요. 디테일만 더 추가하고 사실 변신 빼면은 3-0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조형을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빙고토이즈 쇼크웨이브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부품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고요. 뿔도 살짝씩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. 그 다음에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안쪽에 볼관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까딱까딱 가능하고 앞으로 살짝 위로 이렇게 들어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60도 여기 조인트 걸리는 거 조심해주고 돌려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어깨는 이런 식으로 그냥 팔을 위로 다 뻗을 수 있는 그런 어깨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. 사실 변신 때 올라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어깨 외장 장갑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갈 것 같은데 딱 걸리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. 반대쪽으로 돌려도 이런 식으로 여긴 또 안 걸리네요. 어쨌든 그 다음에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를 먼저 이렇게 접어주고요. 그 다음에 위에를 이렇게 움직여줘야 팔꿈치는 이런 식으로 접어집니다. 이제 위에부터 접어지게 되면 부품들이 걸리기 때문에 90도밖에 안 접혀집니다.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360도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전지가동 들어가 있습니다. 요새는 진짜 크기가 조금 큰 제품들은 전지가동을 거의 다 채택하는 것 같아요. 대신에 여기 끝에도 한 번 더 넣어주면 좋은데 여기 한 번씩 밖에 안 접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엄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맨 위에서만 핀관절 그리고 볼관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접어줄 수 있습니다. 이게 한 번 더 접혀져야 조금 더 자연스러운 주먹이 쥐어지는데 조금 안 이쁜 주먹 쥐는 손가락을 가지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이게 최근에 리뷰한 개치에이나 유키카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허리는 이런 식으로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으로 확 숙여줄 수 있고 여기 뒤에 기계적인 디테일 야 진짜 멋있게 들어가 있습니다. 허리는 요 정도 숙여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스커트 올려주고 위에 스커트 이중볼 관절 올려주고 여기 뒤에도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데 여기 고관절 안쪽에 연장 기믹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더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요 정도 앞에 부품이 걸려요. 그리고 뒤로도 요 정도 아쉽습니다. 그 다음에 옆으로는 뭐 거의 일직선 정도 이런 연장 관절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불안하긴 하고요. 라쳇 관절이 한 군데도 없는 것도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. 그리고 여기 허벅지 있는 데서 이렇게 살짝살짝씩 움직여 줄 수 있고요. 그리고 앞쪽 허벅지 부품 여기 뒤에 허벅지 부품은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기계적인 표현들 진짜 잘 넣어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그리고 이렇게 두 번 진짜 요새는 이렇게 막 연장되는 관절들을 굉장히 잘 넣어줘서 진짜 가동성이 많이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. 이런 거 매우 좋습니다.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쪽은 볼관절로 되어 있고요. 위에는 살짝 움직여지는 관절이 들어가 있어요. 이제 변신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움직여 줄 수 있고요. 볼관절로만도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볼관절이기 때문에 뻑뻑하긴 하지만 이렇게 360도 돌려줄 수 있고요. 발가락 이렇게 접어줄 수 있고 앞뒤로도 이렇게 살짝살짝 움직여지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792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. 크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까지 약 29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쇼크웨이브 KO 제품과의 크기 비교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뉴에이지 쇼크웨이브와의 크기 비교입니다.
그리고 이거는 3-0 블리칭과의 크기 비교고요. 그리고 이거는 3-0 DLX 라인 디셉티콘과의 비교입니다. 사실 이게 굉장히 잘 어울리지는 않아요. 이질감은 확실히 들고 제가 봤을 땐 그게 조금 도색 같기도 하고요. 조금 로봇 메카닉스러운 느낌보다는 조금 넙대대한 느낌이 강해서 그런가 너무 자기 혼자 깨끗한 보라색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 이질감은 들지만 그래도 막 보기에 나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화면상으로는 그런 웨더링 도색들이 조금 날아가 보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자기 혼자 조금 외톨이 같은 느낌은 들기는 들어요. 그리고 이번에는 빙고토이즈 BT-01 웨이브맨 쇼크웨이브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. 변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설명서가 조금 불친절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충 영상 조금 참고해주시면 바로 변신시킬 수 있으실 겁니다. 일단 무기를 끼워준 상태로도 변신이 가능하지만 저는 무기를 빼고 나중에 착용을 해줄 거예요. 이 용수철 같은 게 막 거치적거리는 게 싫어가지고 대신에 좀 남는다는 단점도 있기는 하죠. 이렇게 빼주고요. 그 다음에 무기를 껴줬기 때문에 안쪽 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 이제 반대편 손가락 여기 위에 이렇게 벌려주고요. 그 다음에 주먹을 잘 쥐어줍니다. 그 다음에 엄지에 걸리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꾹꾹 밀어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 다시 닫아주고요. 그리고 뒤쪽에 있는 부품 이런 식으로 살짝 밑으로 내려줄 거고 여기 뒤에 부품도 이렇게 뒤집어 줄 거고요. 그 다음에 가슴 부품 아까 매트릭스 넣을 때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 걸리는 거 조심해주고 이렇게 살짝 벌려준 다음에 얼굴을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밀어 넣어줄 겁니다. 그 다음에 뿔은 살짝 이렇게 움직여줄 거고 다시 가슴 부품 닫아준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올려줄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부품 펼쳐주고 반바퀴 돌려줄 거고요.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돌려준 다음에 위로 이렇게 올려줄 겁니다. 뿔 안 걸리게 조심해주고요. 그 다음에 이 부품을 내려주면서 여기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조인트 꾹 껴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꾹 껴줄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있는 이 스커트를 이런 식으로 반바퀴 돌려줍니다. 반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반바퀴 돌려줄 거고요. 그 다음에는 허리를 이렇게 반바퀴 돌려줄 겁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스커트랑 위쪽에 붙어있는 조인트들 맞게 이렇게 꾹 여기도 이중인지 이용해서 꾹 껴주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조인트랑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살짝 들어서 가지고 와주면서 안쪽으로 꾹 이렇게 껴줄 거예요.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면서 조인트 꾹. 그 다음에는 무기를 이런 식으로 살짝 자석 뺀 다음에 앞쪽으로 넣어주면서 이 양쪽에 있는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무기를 이렇게 꾹꾹 눌러서 장착을 해줍니다. 그리고 옆에 이 조인트 맞게끔 이런 식으로 조인트 꾹 눌러주고요.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조인트 꾹 눌러주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허벅지 쪽 살짝 벌려서 이 양쪽에 있는 이 종아리 뒤쪽 조인트를 빼줍니다. 그리고 이쪽 왼쪽 다리부터 이런 식으로 조인트를 딱 빼주면은 이런 식으로 부품이 나와요. 근데 이 종아리를 딱 분해하기 전에 이 무릎을 살짝 굽혀준 다음에 옆으로 빼줘야 조금 더 잘 빠집니다. 아니면은 이쪽 위에 있는 게 부품이 자꾸 걸려서 조금씩 생채기가 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 부품은 이렇게 밑쪽으로 가지고 내려가주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쪽으로 올려주고 살짝 접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부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줄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접어주다 보면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랑 여기 구멍 맞게끔 최대한 꺾어서 이런 식으로 꾹꾹 조인트 껴서 눌러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달린 부품은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. 그 다음에 반대쪽 다리도 이렇게 무릎 살짝 내려서 이 부품이 먼저 내려오게끔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반으로 딱 하고 나눠주면은 조금 더 잘 펼쳐질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옆으로 해서 무릎은 다시 위로 올리면서 이쪽 안쪽으로
내려주고 이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서 이 반대쪽 다리랑 결합을 시켜주면 되고요. 그래서 허벅지 이렇게 모아주면서 이 가운데 있는 부품들을 다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조인트 꾹꾹 맞게 또 이렇게 꾹 껴준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조인트 껴서 락 걸어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위쪽에 부품이랑 여기도 이렇게 가지고 맞추면서 이렇게 조인트 껴서 결합을 시켜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구멍이 있어요. 그 조인트 구멍이랑 맞게끔 이렇게 방향 맞춰서 껴주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허벅지 안쪽으로 쭉 밀어준 다음에 여기 스커트 부품 조인트랑 맞게 이런 식으로 꼭 껴주면은 빙고토이즈 BT-01 쇼크웨이브 제품의 캐논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. 뭐 일단 이 상태로 이렇게 용수철 아까 줄 같은 거는 껴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새총처럼 쏠 수도 있기는 있는데 처음부터 캐논을 껴준 상태로 해주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뺀 상태로 이렇게 조립을 해주셔도 됩니다. 그냥 조인트 구멍 아무 곳에나 맞게 껴주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가까이서 보시면은 사실 캐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외계 총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. 범블비 무비에서는 사실 변신한 장면이 안 나와 있기는 해요. 그래서 그냥 이게 캐논이 됐구나 정도의 느낌만 있기 때문에 방아쇠 같은 것도 없고요. 그냥 쇼크웨이브가 팔을 올리고 있는 듯한 그래도 이렇게 총열처럼 편하게 잡아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앞쪽에 이렇게 조그만한 총구처럼 표현해줬고 이런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편한 총은 아닌 것 같아요. 외계인들은 이런 총을 쏘나 보죠. 그래서 사실 진짜 변신 재미는 없었고요. 변신이 조금 되다 만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여기 발 같은 게 그냥 이게 끝인가 싶을 정도로 조금 아쉬운 그런 조형인 것 같기는 해요. 물론 로봇 모드 자체는 가동성도 나쁘지 않고 도색도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. 3-0랑 비교했을 때 조금 아쉬운 거지. 그래서 이렇게 범블비 무비에서 나온 쇼크웨이브가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하나쯤 구매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 무기에 이 크기에 이 가격이면 사실 납득이 가능한 그런 가격이기는 해요. 요새 워낙에 3, 4 제품들도 가격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까지가 빙고토이즈 BT-01 쇼크웨이브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